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렸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자동차를 팽이 돌리듯 돌렸던 한랭화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움직임이 느립니다. 이제 이 저기압은 오츠크해 부근으로 이동해 갑니다. 오츠크해는 저기압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대개 저기압들은 거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가 지난 5월 24일 올해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의 숫자에 대한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노아가 발표한 2022년 대서양 허리케인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름이 붙는 열대폭풍 시속 63km 이상은 14개에서 최대 21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에 이름을 붙이지만 열대폭풍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열대폭풍은 초속 17.5m 이상 우리의 태풍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허리케인이 6개에서 최대 10개 발생합니다. 허리케인은 시속 118km, 초속 33m 이상이고 태풍 중에서도 강한 태풍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에서 최대 6개가 메이저 허리케인, 대형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아에서 발표한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5월 28일 현재의 해수온입니다. 멕시코 앞바다는 해수온이 높은데 남미 페루 앞바다의 해수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입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에 파동이 보입니다. 강한 무역풍에 의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재 필리핀 해역과 인도 부근의 해수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을 나타냅니다. 역시 태평양에서 열대저기압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의 발생과 해수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열대저기압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 부근에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날짜 변경선 서쪽에서는 태풍이라고 부르고 날짜 변경선 동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도양과 남반구의 열대저기압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올해의 태풍은 어떻게 될까? 현재 태풍 발생 수는 2개, 평년과 거의 같습니다. 6월까지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던 해도 있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해에도 26개가 발생했습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을 보면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2013년의 31개, 가장 적었던 해가 작년 2021년의 22개였습니다. 올해도 24개에서 25개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풍의 발생과 발달에는 해수온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 대비 해수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미 쪽은 평년에 비해 0.5도에서 1도 정도 낮고 필리핀 쪽은 평년에 비해 0.5에서 1도가 높습니다. 라니냐 현상 때문이죠. 해수온이 높으면 태풍의 병아리가 되는 구름이 당연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수온이 높으면 태풍이 쇠약해지지 않고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이나 한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니냐가 발생할 때 태풍의 발생 위치는 여름에는 북쪽에, 가을에는 서쪽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